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바이오 업종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시장 전반적인 업종 순환이 나타난 상황인데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경우 순환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던 업종들이 수혜 기대감에 반등에 동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지난주 발표된 미국 1월 CPI는 예상보다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는 1월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던 고용 지표에 이어 시장의 부정적인 재료로 작용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PI 발표 이후 미국 최종 금리 수준을 5.5%로 전망하는 흐름이 주류를 잡았으며 다가오는 3월 FOMC에서 50bp 인상 확률도 이제는 20% 이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101대 초반까지 하락했던 달러 인덱스가 103대 후반으로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 2주간 6%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스피 시장 반등의 원동력이었던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난주 이후 약 2천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매수 매도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확신했던 시장도 이제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금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 대다수 참여자들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 1월 발표된 경제지표가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서 작성된 통계라는 점에서 2월에는 평소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고용이 호조를 보인 원인이 따뜻했던 겨울 날씨로 인해서 건설 현장 가동률 상승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하락세가 둔화된 CPI의 경우에는 1월 품목별 가중치가 변경되면서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 중요도가 상승했는데 1월 높아진 가격이 2월에는 다시 안정세로 진입해 2월 CPI부터는 다시 하락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4분기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점과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금통위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미국 경제 지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한 결정이 예상되고 향후 추가적 금리 인상 여지는 남겨두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 이후 미국과의 금리 차 확대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나타난지 여부와 외국인 매매 방향성을 관찰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리가 동결될 경우 자금 관련 이슈 있었던 건설업, 증권업에게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고 부담이 완화된 상황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재료가 주가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상외로 동결이 아닌 한 25bp 수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올 경우 이번 인상이 최종 인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증시 전반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어 금통위 앞두고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건설업 중에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매출치 목표를 가이던스로 전년 대비 20%나 높은 25조 5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17% 상회하는 수치로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해외 플랜트 매출 성장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 올해는 뚜렷한 실적 개선과 해외 수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PF 관련한 리스크는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내용을 보더라도 리스크 감소 기대 가능한데 현대건설의 작년 말 기준 PF 지급 보증 금액 1조 5,800억 중에서 수익성 우수한 프로젝트 비중이 높다는 점과 만기 도래건들이 장기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건설이 3조 원 가까운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발 채무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한 달간 소급은 기간 매수세 지속에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된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상 저평가형에 놓여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심리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역시 PF 우발채무 관련한 증권업 전반에 걸친 우려감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대형사 중에서 IB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해 PF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금 이슈보다는 살아나고 있는 증시 상황에 더 주목하셔야 하는데 2월 하루 평균 증시 거래대금이 18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 리테일이인 키움증권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도 현재 증권업종 중 가장 양호한 주가 추세를 기록 중이고 초급상황도 기관이 꾸준한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증시 추가적 상승에 대비한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동결 시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건설과 키움증권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